네, 자 이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개장 상황 네.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또 2월 마지막 날또 3월을 준비하는 여러 의미로 하여튼 증시 개장 상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또 지금 아침에 돌아가는 상황은 또 걱정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네? 지금 선물 빠지고 선물이 유가 너무 많이 오르고. 아, 선물 빠졌어요, 많이? 선물이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 2.5% 선물이 2.5% 빠진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아. 지금 현재 이제 대장초인데. 마이너스 2.1%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좀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눌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유가도 아까 거의 보니까 브렌트 100불 예 넘어가던데. 증시에 조금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장 오른 거는 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좀 그런 상황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 지표 좀 알려주시면서 네, 중간중간 한좀 5분 말씀해주시면 될 남았으니까요. 것 네, 같고요. 뭐 이번 주 일정부터 좀 일정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스페인에서 이제 모바일 월드 콘쿠레스가 3년 만에 개최된다 그러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죠. 네, 그래서 모바일 그 3월 3일까지 개최되니까 뭐 삼성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종가에 MSCI 리밸런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제 3월 1일 이제 내일 뭐 쉬는 날이지만 한국의 2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요. 이제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날은 이제 미국의 베이지북 그다음에 파이르장의 청문회가 이틀간 열린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관건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긴축 속도를 좀 완화시킬지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발언의 변화가 생길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게 원래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참석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회의에. 그래서 지금 원유 관련해서 증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3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도 좀 눈여겨보시고 네. 요새 자동차가 좀안 좋긴 하지만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3월 2일 날 열리게 되고요. 3월 3일 날은 이제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게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2월 고용 지표하고 이제 중국의 양회 중에서 3월 5일 날 토요일 날 개최되는 이제 전인대가 가장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뭐 김경원 연구원님이 뭐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좀 혼조가 될것 같군요. 네. 혼조. 그럼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오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선물로 다 반납한 데다가 네. 또뭐핵 얘기도 나오고 막 국제 유가 뭐 들썩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간 선물 지수로만 보면 오늘 국내 증시가 아침 시초가는 4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플러스 나야지. 네, 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반납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장 급나가는 거를 아마 선반영을 좀 미리 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고서 하나만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이제 아까도 뭐 자동차 얘기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자동차주들이 좀 요새 악재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좀 불안한 부분인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이제 애널리스트는 좀 그래도 반전의 기회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리스크는 좀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 전략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일부 지역에서 공사 행동을 하고 3개월 이내에 협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좀 완화되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면은 주가에는 좀 충분히 반영은 된 네.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1년에 옛날에 250만 대 정도 됐었대요. 시장이. 규모가. 러시아. 2013년도에 네. 좀잘 나갈 때는.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가지고 2020년에 150만 대로 축소가 됐고 현재 한 160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러시아에서 1등이 그 러시아 현지 업체입니다. 아부토바즈라는 회사인데 이게 22.3%로 1등이고 기아가 2등이에요. 기아가 12.3%. 기아. 그다음 현대가 3위. 그러니까 2, 그래요? 3위를 현대기아가 다 그러니까 하고 영향 있어요. 받는 거 아니야, 예, 자동차가. 좀 그래서 계속 악재 터지는 거야, 예. 현대기아는. 그러니까 워낙 또 잘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좀 사고가 나서
그래서 현대차 만약에 근데 이제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이거를 최악을 그냥 가정을 했대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러시아에서 이제 버는 순이익을 이제 그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순이익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최대 실적 감소가 현대차가 2천억 정도. 그래서 전체 순이익의 4% 정도. 이게 최악인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네. 기아는 한 2,500억으로 한 5% 정도 좀 감익 가능성은 있다. 이게 정말 안 좋아지면.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좀 그 내용이니까. 아, 근데 지금 뭐 물량 딸려서 못 파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돌리면 딴 데, 되죠. 뭐. 딴 데로 돌리면 되죠. 네? 예. 지금 사자가 뭐 없어서 못 있더라고. 파는 게 아니라 예. 못 만들어서 지금 그런 거니까. 네네네. 네. 근데 러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그 물량이 좀 생산이 되니까 이게 루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네. 좀 거기에 대한 환손실. 요게 조금 이제 약간 부담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에게는 좀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 하긴 뭐 저 러시아에서 만든 건 거의 러시아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현대차 공장. 네, 그치?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향 뭐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뭐 악영향이긴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장이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로는 제가 확인한 거는. 코스피가 0.37% 그리고 코스닥이 0.01%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거의 제로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피가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시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인터넷이 끊어져서 인터넷이 네, 지금 인터넷 재접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진짜 혼조 마이너스 나고 시작하네요. 네. 거의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빠지는데 3.8% 정도. 엔솔이요? 네. 아, LG 엔솔은 왜 빠지냐면 오늘 네. 1개월 보유해서 물량 나와요. 아, 그래서 오늘 40만 원 네. 무너질 수도 이건 있겠네요. 이건 뭐 이미 예고된 거라서요. 근데 오늘 아마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현대차가 약세고요. 네. 시작을 했네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다 안 좋네. 네. 코스피는 지금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나스닥 선물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3% 아마 물량 부담 때문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2.3% 정도 안 좋아요. 이런 좀 모습이고 기아도 2% 가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 금융위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기서 빼버리면 일부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을 빼버리면 정말 충격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상승하는 기업은 한국전력이 지금 5% 가까이 오르는데. 한전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발전한다. 원전 발언을 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중 늘어나면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주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S-OIL이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SK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차 아주 네 충격을 좀 진짜 악재 계속 받는구나. 네. 3% 이상. 네. 그리고 원전주가 다 강하긴 합니다. 지금 한정 KPS, 한정 기술 다 7%씩 오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5%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신재생 그 수소 관련주죠. 두산퓨어셀이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늘 빠지는 기업들은 녹십자가 한 5% 빠지는데 그 혈액 제제 그 신약 그게 그 FDA 승인이 좀 연기됐대요. 뭐 안 된 건 아니고 또 연기가 돼서 일정이 오늘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코오롱 인더가 좀 어닝 쇼크가 나와서 3.5% 가까이 빠지고 있고 자동차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위아, 기아, 현대차가 각각 2-3%씩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한 2% 가까이 빠지는데 조선주도 러시아에서 수주받은 게 좀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아, 조선주도 예, 예전부터 좀 받아놓은 것들도 있고 최근에 받은 것도 있어서 아, 그래요? 일단 조금 이제 주가가 좀 근데 그거는 뭐 안 갖고 간다 그러면 딴 데 살 때 많을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하긴 뭐 네, 조선이요. 지금 뭐 그때 한 거는 싸게 한 거거든. 네, 예전에 한 거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어쨌든 러시아랑 좀 연관이 돼 있으면 일단 조금 어쨌든. 예, 좀 부담스럽게 좀 생각하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위메이드가 한 3%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 관련주가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2.2%. 지난주부터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좋은데 상하프론테크가 2.6% 정도 오르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수소 관련주들은 이번 주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부터 좋더라고요. 네, 되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풍력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수소 관련주가 굉장히 네. 좀 좋은 분위기. 게임주하고 수소주가 좀 좋은 편이고요.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뭐 파크시스템즈 같은 반도체 기업들하고 통신 장비 뭐 일부 반도체 소부장 예, 이런 기업들 또 바이오주들이 좀 일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0.5%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5포인트 정도 0.29% 정도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습니다. 761개 상승 종목수는 516개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상황도 조금 좋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쌍끌이로 동반 지금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코스닥을 3,400억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대 3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하루 치고는. 근데 일단 오늘은 또 약간 리스크 회피를 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금융업종하고 이제 전기가스 업종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가 가장 좋고요. 원전주들이 한 7% 가까이 대부분 지금 급등세. 특히 두산중공업은 15% 주가 지금 급등세를 좀 부산? 예. 잠깐만. 두산중공업 15%. 가만히 계셔 보세요. 부산이 내가 갖고 있나? 자 일단 저 하고 계세요. 하고 네네.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 도시가스 관련주라든가 네.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러시아 리스크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산주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군비 경쟁이 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업종들의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고 풍력주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도 뭐 계속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시장은 그냥 러시아 수혜주와 아닌 기업들의 좀 차별화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자동차가 역시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타이어 업종이라든가 또 반도체 대표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분위기는 네,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두산중공업이 그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랑 이렇게 나뉜 회사 맞죠 거기? 아 이거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나눠졌고 아, 두산 인프라코어 그 중에 이제 그 나눠졌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지주회사였을 거예요. 아, 사업회사는 그쵸. 현대중공업으로 네. 넘어갔고 지주회사 이제 두산중공업 합병해버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두산중공업이랑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 네 맞아요 예, 두 개 이제 두 개로 나눠줬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안 산 두산 중공업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본전 거의 왔길래 그냥 했죠. 보내드렸어? 아, 보내드렸어요. 두산 중공업을? 네, 두산 인프라코어만 지금 있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마이너스 34.23 보내드렸대요. 아, 가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아, 두산 중공업. 예. 참고로 그 인프라코어도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 중국 굴삭기 데이터도 이제 돌리기 시작했대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 굴삭기 쪽도 조금씩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데이터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는 이제 원전 쪽이랑은 전혀 거리가 전혀 관련 굴삭기예요 굴삭기. 예. 중국 그쪽 굴삭기 관련. 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단호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설레설레하시네. 아, 여기서도 원전 만들 수 있지 않나? 아니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네버입니다 네버 네. 나래로 뭐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아무튼 뭐 러시아 수혜주나 일부 원전주 네. 이렇게 제외하고는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 예.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저 예. 주말에 러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 네, 좀 안 훨씬 더 저, 예. 격화된 거지 사실은
사실 그 스위프트 그 달러 결제망은 그쪽에서 탈퇴는 안 할 걸로 봤는데 주말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찬성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응대를 해준 거지. 네네네. 독일이 약간 주저주저했거든. 네. 워낙 거래가 많으니까. 근데 독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를린에 10몇만 모여가지고 뭐 반 러시아 시위해버리고 이러니까. 네. 그죠? 탈 때 왜 공시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그때 공시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방송 때 얘기했어요. 네, 두산중공업 네, 보내드렸다고. 어 코스닥은 플러스 반전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저도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정프로가 종목을 줄였다는 것만 해도 호재인가 봐. 그 돈으로 그럼 나는 그냥 은행에 놔놨을까요? 더 샀지. 코인 산 거예요. 아 코인. 아 코인도 잘 들어가지. 아유 코인. 아 원래 이렇게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위험해. 러시아가 이렇게 저 전 세계 금융 제재 들어가면 코인 같은 걸로 막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그런 상상력을 너무 막 혼자서 막 발휘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까요? 네. 자. 조선이 괜찮네요. 조선 기자재, 조선. 조선 기자재 네? 쪽이. 조선 기자재 네. 좋네. 보니까. 좋아. 철강 뭐 이쪽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철강도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오늘 안 좋은 거는 그 우리나라 그래도 시총이 큰 기업 중에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안 좋아서 증시가 좀 빠지는데 지금 보면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로는 좀 상승세는 선전하고 현대차 이런 것들이 네. 하락을 주도한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없습니다. 네, 대형주 네. 중에 삼바도 별로 안 좋고 삼바. 삼성바이오. 아, 위메이드가 오늘 네, 오늘 위메이드.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이 두 기업이 시총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급등하면서 코스닥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좀 보죠. 네. 자동차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에서 그 강승건 애널리스트가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적어줬는데 금융주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기업이 직접 대출을 하거나 뭐 채권을 보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한국의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이제 루브라에 관련된 이제 대출 익스포저 노출도를 좀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 좀 소액 규모가 좀 많다고 합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루블화, 네, 루브라로 네.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많이 이게 금융권에서 많이 네네.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게 또 너무 또 장기화되면 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돼서 은행주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식품주들은 좀 영향은 좀 불가피나 할 거는 같아요. 그 KB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러시아가 세계 4대 밀 생산국이고 네.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거든요. 밀이. 네, 그래서 네네. 수출 비중이 좀 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수입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곡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원가에 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게 전 작년에 한번 올렸거든요. 네. 식품 가격을. 아. 근데 또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예. 이제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올렸잖아. 네.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왜냐면 원재료가 상승을 네, 이유로 해서 그럼 싹 빠져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더 올라버리면 근데 올리기도 어렵고 못 올리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곡물가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일부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못 올리는 거는 뭐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반발? 아죠. 눈치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네. 저번에 오뚜기도 라면가 올렸던 다시 롤백에 쓰잖아요. 네. 연달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좀 연속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올리기가. 아주 마켓 쉐어가 리니어하게 움직이거든. 농심 오뚜기 예를 들면 라면. 근데 거기서 한 친구 툭 튀어나가. 그러면 뭐 나머지가 안 올리면 여기는 수익이 확 줄어들지.
그 굉장히 민감한가요? 그 민감하지. 민감하죠. 민감하지. 아니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오뚜기도 이제 그 진라면 가격은 안 올리는데 예를 들면 뭐 무슨 마요네즈, 케첩, 뭐 토마토 뭐 이런 그런 건 거의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는 안 걔는 이제 눈에 어쨌든 좀 잘 띄니까 들어올리긴 하겠죠. 근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주 안 올리는 게 맞나. 그게 그러니까 네. 음식마다 다른데 라면 올리기가 제일 힘들다. 라면이 이게 서민 기업 식품이어서 그게 또 뉴스에도 좀 자주 나오죠. 라면 가격이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다른 거는 라면이랑 소주 나이트는 가격 올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라면 1년에 한 서너 번 먹는 사람이야 뭐 어? 한 500원 그죠, 아니 뭐 100원 정도 그렇지. 더 내는 거 그렇지만 라면 계속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 맞아. 컵라면 특히. 네네. 소주도 올렸다고 저기 대형마트에 사재기하고 뭐 주말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미리 사놓으려고 피해보네. 라면 안주로 소주 먹는 거. 아 그렇죠? 소주 안주로 라면을 먹겠죠. 아, 소주 안주로. 라면 안주로 소주를 먹으면. 네. 그 생라면? 아니 끓여서. 아, 끓여서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 왜냐면 저기 밤새 일하고 나가시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네. 그 야외에서 술 드실 수는 있긴 하는 데 있잖아. 아 이렇게 이제 테이블 같은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시고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 라면은 근데 참 먹어도 먹어도 이게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나만 그런가? 라면은 불편하지 않다고요? 라면은 속이 편하네요. 먹고 나면 배 아플 때 라면 먹어버려. 자. 라면 하여튼 그런 가격 인상을 연달아 하기가 굉장히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네, 예. 쉽진 않은 거죠. 예, 근데 원가가 예. 계속 올라가서 원가 지금 올라가니까. 기업들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리고 뭐 이게 어쨌든 시차가 있어서 지금 오른다고 이게 바로 원가에 반영은 안 되는데 하반기에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지금 네, 만약에 네. 올라가면 그래서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식품주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사료 업체는 좋대요. 사료 업체는 바로 가격 정갈 해버린대요. 농산물 가격 오르자마자. 도매니까. 예, 네, 거기는 가격 정갈 가능해서. 네.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영 연구원이 그 매주 이제 주간 자료를 쓰는데 이번 주에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전망이 됐었고요. 세 가지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설비 투자, 방위 산업. 그래서 일단 시장 참가자들이 세 가지 정도 챙겨야 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 같대요. 아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러시아 리스크가 공급망에 또 충격을 좀 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 기업들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는 계속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한 이제 설비 투자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게 외주를 많이 줬어요. 뭐 아웃소싱 같은 거 이렇게 설비 투자할 때. 근데 이제 뭐 각 국가나 기업 내에서도 이제 인소싱,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동화 여기에 대한 또 공급망 내재화가 좀 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LNG하고 해양 플랜트 투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에 지난주에 조선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골라 LNG라는 이제 LNG 관련주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골라 LNG. 골라? LNG. 예. 그 LNG 관련 기업인가 봐요. 여기 회사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데 수혜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방위비 지출 증가인데 어쨌든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 유지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이런 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호재인 거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좀 예상보다는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 제재가 만약에 강화되면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속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박수현 연구원님도 빈대 잡다가 초과 상관 다 태우고 싶진 않을 거다. 연준 위원들이. 그런 좀 내용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좀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신영증권에서는 여전히 가치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줬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 리포트 보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이 반도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네온가스를 좀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그 한국 업체들이 좀 재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포스코가 좀 국산화를 해놨대요. 네네네. 포스코가 네온가스를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한 것만큼 그리고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 규모가 7,4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06%밖에 안 된대요. 네. 비중이. 러시아가 뭐 제조업이 거의 없는 네. 나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뭐 설사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장 지금 상황을 조금만 전해드리면 코스피 0.35% 마이너스 한 9.4포인트 네. 정도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0.13% 1.25포인트 정도 올라간 대체적으로 상황.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장인 것 같아요. 네, 상승 종목 대형주가 빠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종목은 상승 개수가 많지만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시장 그렇죠. 느낌으로 오늘 네, 시작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큰 우려보다는 좀 낫고. 아니 사실은 기대를 했었지. 원래 오늘 급등했어야 되거든요. 급등하는 장이었거든. 원래는 주말 사이 워낙 또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요. 네. 또 하여튼 오늘 요 정도로 일단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아유, 돈도 돈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죠. 자 그럼 우리 염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